새로운 자동차 기술로 자동차가 도로 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일부 차량들은 이제 도로 표지판을 인식하고서 붐비는 도로를 언제 주행할지를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기술은 자동차들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. 특수 제작된 전면 방향 미러와 레인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이 차량은 속도 제한, 고속도로 출구, 추월 금지 표지판 및 도로의 끝을 알리는 표시들과 같은 중요한 교통신호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러한 표지판들을 탐지하고 다기능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디스플레이 장치 모두에 경고 이미지를 표시하게 됩니다.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은 카메라에 의해 탐지된 교통 표지판, 내비게이션 장치로부터 받은 정보, 그리고 현 차량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여 운전자에게 전달할 정보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. 이 기술은 폭스바겐, 아우디, 그리고 메르세데스와 같은 회사들이 제조하고 있는 일부 차량 모델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.